고관절하고 대전자, 소전자에 관련된 걸 푸는데요. 이게 허리 뒤에다가 보조물을 끼워가지고 흉여근막을 압박합니다. 그 상태에서 다리를 갖다가 이렇게 굴곡을 하고요. 한쪽 다리를 뒤로 이렇게 위로 해서 크로스를 합니다. 자, 이 발은 앵글 각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금씩 나눠서 할 거예요. 그리고 앵글이 무너지지 않도록 발로 홀딩을 하고 그대로 돌려주면 돼요. 자, 마사지가 어렵지 않습니다. 이렇게. 자, 이렇게 되면 흉여근막하고 둔부근막하고 하지로 연결되어 있는 게 이제 스트레칭이 됩니다. 보기에는 이제 가볍게 스트레칭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길이가 길기 때문에 스트레칭 효과가 있어요. 또 유연성의 차이에 따라서도 사람마다 이제 느끼는 게 좀 다릅니다. 좀 유연한 사람들은 좀 덜 스트레칭이 되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스트레칭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은 이제 사실이니까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가깝게도 하고 좀 앵글을 좀 넓게 이렇게 합니다. 그 상태에서 발을 잠그고 다시 이렇게 되면 여기 지금 이제 그 시술 범위가 좀 넓어졌고요. 스트레칭 강도도 좀 더 위치가 넓어졌습니다. 자, 단순히 이제 대전자에 붙는 근육은 대전자에 국한된 게 아니라 상체하고 하체 근육이 서로 교접이 일어나는 부위이기 때문에 상체와 하체를 갖다가 이 꽈배기, 이 트위스팅 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이 근육을 이완시킬 수가 있어요. 자, 이제 여기서 락을 좀 채운 상태로, 락을 조금 채워가지고, 어느 한쪽 근육을 조금 더 압박하는 테크닉을 적용하시면 기존의 이제 유연성보다는 조금 더 좀 타이트한 맛이 느껴지게 됩니다. 자, 조금 더 걸고요. 굴곡을 한 상태에서 다시. 예, 이쪽은 이제 바깥쪽으로 스트레칭이 되고 이쪽은 이제 내측으로 스트레칭이 되기 때문에 동선을 바꿔가면서 좌우측에 이제 전자선에 붙는 근육들을 다 수월하게 편안하게 이완시킬 수가 있습니다.